지금부터 애국대학생 석방 및 구속영장 기각 기자회견을 참가자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한 검경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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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대학생은 무죄다! 구속영장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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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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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의 힘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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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오후 1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하러 간 대학생 20명이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투쟁을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유례 없이 지인 면회를 금지시켜서는 안에 있는 대학생들의 상황을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집시법 위반, 건조물 침입에다가 심지어는 특수폭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을 힘으로 탄압하고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이 누구입니까? 연행 과정에서 대학생들을 바닥에 질질 끌고 머리채를 잡고 옷을 벗기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피멍이 들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경찰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학생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조사받는 대학생을 상대로 수갑을 채운 경찰들입니다. 윤석열을 비호하면서 윤석열의 계로 전락한 이 경찰들이 20명 중 16명의 대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고 검찰도 이를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6명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대학생들을 못 잡아 넣어서 안달입니까? 이렇게까지 대학생들을 탄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학생들의 힘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학생들의 투쟁이 정치적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면회를 금지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용산경찰서 2명, 관악경찰서 1명, 송파경찰서 3명, 마포경찰서 4명 이렇게 10명의 대학생들이 곳곳으로 찢어져서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석방된 대학생들 중 한 명을 모시고 이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경찰 규탄한다는 내용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호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올라온 대학생입니다. 저도 오늘 점심때까지만 해도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저만 구속영장을 불청구했고 그렇게 송파에서는 저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송파 안에 3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는 마포, 관악, 용산까지 합하면 총 10명의 대학생들이 아직도 그 유치장 안에 있습니다. 저희 대학생들 뭘 잘못했습니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윤석열에게 저희 대학생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 전달하러 갔습니다. 당당하게 면담 요청하러 갔고 그것을 윤석열은 경찰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으로 대응했을 뿐입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묻고 싶었습니다. 왜 헌법이 있는데 윤석열은 헌법을 지키지 않는지, 김건희는 죄를 저질렀는데 왜 특검을 받지 않는 것인지, 국민들 70%가 반대한 특상특검 거부권 행사 반대를 왜 윤석열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결국 행사했는지 묻고자 갔습니다. 하지만 그에 돌아온 것은 경찰의 폭력이었습니다. 남경이 여경을, 여대생을 함부로 잡고 질질 끌고 옷이 벗겨져도 신경 쓰지 않고 학생들을 짐짝처럼 그렇게 이송했습니다. 이게 경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대학생들 정당한 목소리 외치러 간 것뿐인데 이렇게 폭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가족들의 면회마저 지인들의 면회도 다 중간에 끊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들어온 옷까지 소금 함부로 만지고 제대로 전달도 안 해주었습니다. 이번 일로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아, 윤석열은
국민들 목소리 듣겠다고 용산으로 간 윤석열은 국민들 목소리 듣기 싫구나. 듣기 싫은 걸 떠나서 국민들 목소리, 대학생들 목소리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까니 대학생들을 이토록 처참하게 함부로 대하는지 이번 일로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저희 대학생들 이러한 윤석열의 폭력에, 경찰의 폭력에 굴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앞으로도 김건희 반드시 특검하라고, 윤석열 대통령 자격 없다고 끝까지 외칠 것이고 싸울 것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백날 첫날 구속영장 때려보십시오. 어디 한번 누가 지자 누가 이긴 한번 해보십시다. 대학생들은 정당하게 싸웠고 앞으로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런 대학생들에게 함부로 구속영장 청구한 경찰, 검찰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애국 대학생은 모제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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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네,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연행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치장 안에서도 인권 탄압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유치장 안에 있는 10명의 대학생들이 어떤 탄압을 받고 있을지 면회조차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10명의 애국대학생들이 석방된 것은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의 투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0명의 애국대학생들은 차디찬 유치장 안에서 48시간 이상 단식을 하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대학생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라는 이 당연한 목소리가 왜 특검법을 거부했냐는 이 정당한 물음이 어째서 죄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의 물음은 온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심을 대변하는 투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다음 발언입니다. 안에 있는 대학생의 가족인 대학생을 모시고 이 대학생들을 얼른 석방하라는 내용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애국 대학생의 쌍둥이 자매입니다. 어제 저는 제 자매를 면회하기 위해 송파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면회 진행을 끈질기도록 해주지 않아서 몇 시간을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원래는 지인들도 다 할 수 있는 면회를 가족으로만 제한하지 않나. 나는 가족이 맞다고 했는데도 그럼 그걸 증명해보라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서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겨우 들어가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면회를 하고 나왔습니다. 정당하게 면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피의자들의 묵비권을 거듭해서 탄압하는 경찰들의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들, 우리 대학생들 얼마나 험하게 연행했습니까? 바닥에 질질 끌고 머리채를 잡고 옷이 찢어지도록 데리고 갔습니다. 제 자매가 찡그린 얼굴로 소리를 치며 경찰들에 붙잡혀 끌려가는 사진을 보면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학생들 10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윤석열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김건희 특검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대변하기 위해 달려갔던 우리 대학생들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무모하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미련하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두려움을 안고도 이렇게 투쟁을 벌인 이유는 이 더럽고 비양심적인 정부의 횡포가 멈추도록 그들이 먼저 앞장섰던 것입니다. 깨끗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라 이 끔찍한 정권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갇혀 있어야 할 사람은 우리 애국 대학생들이 아니라 김건희고 윤석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사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 대학생들이 아니라 진짜 죄를 지은 김건희고 윤석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구속영장을 즉각 기각하기를 촉구합니다. 애국 대학생들의 외침대로 저희는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끝까지 외칠 것입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양심적인 애국 대학생들의
구속영장을 즉시 기각하라.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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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학생. 네, 발언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분노스럽습니다. 가족조차 제대로 면회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족에게 가족인 것을 증명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나 하는 것이 지금의 경찰입니다. 어제 안에 있는 대학생의 어머니께서 하신 발언이 기억납니다. 가족들이 생일날 밥받기에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한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투쟁을 보면서 가장 분노스러웠던 것은 우리 대학생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범죄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뻔히 아는데 김건희라는 특급 범죄자를 윤석열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 불의에 맞서 싸운 대학생들이 되려 범죄자 취급을 받는 현실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구호 외치면서 다음 발언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석방된 대학생들 중 한 명의 대학생을 모시고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구호로 모시겠습니다. 대학생들은 무죄다!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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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언자 환호로 모시겠습니다. 네, 특급범죄자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 퇴진하라 외친 대학생입니다. 저희가 국민분들 70%나 찬성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에게 화나서 면담 요청하기 위해 용산으로 갔지만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안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면 이기는 것 같아요 라며 비아냥거리고 CCTV 보여주면서 가장 먼저 달려갔는데 빨리 달려가면 누구한테 칭찬받나요? 라는 막말을 대학생에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분노스럽고 화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잡아갈 때도 머리 잡고 질질 끌면서 강압적으로 잡아갔으면서 조사받을 때는 조롱하는 모습이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우리 대학생들 탄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수백만 촛불 국민들의 뜻이었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의 마음이었고 양해동 열사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날의 공정과 상식의 시작은 김건희 특검하는 것부터입니다. 지금 10여 명의 애국대학생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학생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애국대학생 지금 당장 석방시키십시오. 구 외치겠습니다. 대학생들 조롱하는 악취경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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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대학생 지금 당장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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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대학생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경찰들입니다. 죄 없는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탄압한 경찰들입니다. 20명의 애국대학생들이 장벽 같은 경찰 무리를 뚫고 대통령실로 달려가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다들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나 정의롭고 용감한 대학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어제 대학생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나 불의에 앞장서 맞서 싸웠던 존재, 역사의 주요한 순간들마다 언제나 가장 앞장에 서 있던 대학생이라는 존재의 힘을 보았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들이 경찰 뒤에 숨게 만드는 것, 연행과 구속영장 청구라는 비겁하게 목소리를 가로막는 것밖에는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대학생의 힘으로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반드시 특검하자라는 내용의 발언으로 대학생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우리 양심 있는 대학생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청년들이 정말로 두렵긴 한가 봅니다.
쌍특검을 거부한 파렴치한 윤석열에게 분노한 민심을 전달하려 대통령실을 찾은 대학생 20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서 절반에 달하는 10명에게 구속영장 청구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안됩니다! 10명이라는 이 숫자마저도 경찰이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과잉 충성을 하고 싶었던 건지 16명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수위 조절을 한 결과입니다. 김건희 방탄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심기 경호에 열중하는 검경의 모습이 정말이지 가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국민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대학생들의 외침은 너무나도 정당했습니다.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지금 당장 특검하라!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법치국가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각종 범죄의 욕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김건희가 영부인 완장을 차더니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전락시킨 그 꼬락서니를 보면서 그간 얼마나 울분이 치밀었습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공부하는 청년 대학생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일터에서 죽고 다치고 치솟는 물가 속에 돈 한 푼 아끼겠다고 컵라면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와중에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입으로만 공정과 상식을 떠들어대면서 범죄자 안에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치가 떨렸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멤버 유진이 뭐니 하는 그 저질스러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부터 시작해 학력 위조, 경력 위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심지어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숱한 의혹들을 국민들이 낱낱이 규명하라고 집권 3년 차에 이르는 오늘까지 요구를 해도 도저히 말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야당을 통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정권이 파렴치하다곤 해도 설마 설마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아무런 명분 없이 거부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윤석열은 끝끝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기어이 이 정권이 자신들은 범죄자 정권이 맞다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가만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맞습니다. 범죄자 김건희는 특검으로 그 죄상을 세상에 고발해서 처벌하고 공범 윤석열은 하루빨리 탄핵해야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나라 안팎이 뒤숭숭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는 파괴됐고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청년 학생들이 앞장서서 국난을 헤쳐온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그 길을 따라 그제 대통령실을 향했던 20명 청년 학생들의 그 결기를 따라 하루빨리 동지들을 석방시키고 국민들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윤석열 탄핵과 함께 다가오는 봄을 진정한 대한민국의 봄으로 만듭시다. 투쟁!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지금 당장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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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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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발언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단단히 잘못된 세상 속에서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대학생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함께 싸워주고 계시는 국민분들의 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학생들이 연행되고 이틀도 되지 않아서 15,000명의 국민분들이 탄원서를 써주셨습니다.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때마다 이렇게 수많은 국민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연대해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 10명의 대학생들이 석방되었습니다. 너무도 기쁜 승리의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내일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오전 10시에 영장 실질검사를 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이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9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분들이 모이셔서 그 힘으로 내일 반드시 남은 10명의 대학생들 밖으로 꺼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외국 대학생들에게 대한 이 부당한 영장 청구를 반드시 기각시킬 때까지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구속영장 청구한 검경을 규탄